베이커리 생각보다 대단하던데? 증거를 감쪽같이 없애고. 너 그래서 속이 시원하니?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남의 직장 그만두게 만들어서 속이 시원하냐고. 불륜? 네 입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나오면 그 입 다물 때까지 너 계속 밟힐 거니까 각오해. 불륜녀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네. 그랬으면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. 문상 여기 가정 있는 남자고 애 아빠인 거 알았으면 그만 멈췄어야지. 막상 잘리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한가 봐. 잊었니? 너랑 한옥 베이커리 사장이 나한테 한 짓? 아, 그 잘난님으로 보복한 게 나 그만두게 한 거니? 유치해 진짜.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긴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. 창피한 줄 알아.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을 꿈꿀걸? 봐, 문상혁도 바로 내 손을 잡은 거. 꼭 없는 것들이 다윗이니 골리앗 찾아대면서 자기 합리화시키지. 너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. 아니,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자기 아버지 부자인 거 내세우면서 가난한 사람 짓밟아? 그래, 짓밟혀줄게. 근데 네 발 더러워지는 건 생각 안 해? 앞으로도 내 경고 무시하면 이런 일 계속 벌어질 테니 그런 줄 알아. 너 네 아들하고 살아야 하잖아. 그치? 윤재경, 그래도 한때 친구를 하려고 했던 사이였고 너 역시 문상경한테 속아서 사랑한 것 같아서 널 미워하진 않으려고 했어. 근데 너란 여자 알면 알수록 도저히 그냥 봐줄 수가 없다. 뭐? 야, 너 똑바로 살아. 내가 충고해 주려고 왔어.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날 성질나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. 알아들어? 저게 어디야? 아버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데?